붉은 빛이 감도는 연꽃들이 강렬한 채색과 어우러져 살아 움직일 듯합니다. 한 송이 꽃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날아가는 자태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황금도끼 갤러리에서 묵향 따라 연향 따라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개인전, 한국 화가 송전 권말람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꽃, 담쟁이, 낙엽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기보다는 작가만의 가치관과 감성을 담아 작가 특유의 점선 기법으로 독창적이면서도 고유한 품격으로 다듬어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는 구상가 비구상을 하는 한국화 화가입니다. 저의 작품 소재는 넓은 의미에서는 자연이지만 조금 좁혀가면은 꽃이나 낙엽, 담쟁이 등 꿀을 많이 사랑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작품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격처럼 저의 작품도 품격을 주어서 우리 오로지 한 작품뿐인 이 작품들의 품격을 심어주고 싶어서 혼을 담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묵향에 이끌려 한국화의 매력에 심취해 한국 화가로 살아가며 고된 작업을 하면서도 피곤하기보다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송전 권말람 작가. 권 작가는 먹과 물감이 오묘하고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며 번져가는 형상에 점을 모아 이어가는 기법과 함께 그녀의 정성과 열정이 더해져 작품은 아름답고 오묘한 자연의 자태를 연출해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권 작가의 작품은 독창적인 점선 기법으로 향기로운 꽃향기와 묵향이 어우러져 아름답고 오묘한 자연의 자태가 진한 먹의 향기로 다가와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